네,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Did you have good lunch? Yes? 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오후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세션 5로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던 니클라스 사의 타이론 로드리게즈 대표 이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Before we go on with the afternoon session, I have a quick announcement to make. I'm sorry to announce that Tyron Rodriguez from Nicholas wasn't able to join us due to personal reasons. But we have good presentations ready for this afternoon session, so let us get started. 네, 그러면 이제 오후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시간이 지체되는 관계로 발표하지 못한 세 번째 강연인데요. 네, 주제는 Global Publishing with 엑솔라입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솔라 코리아의 이주찬 지사장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엑솔라 코리아의 한국 지사장을 맡으면서 한국이랑 이제 주요 아시아 지역 사업 개발 같이 담당하고 있는 이주찬이라고 합니다. 저희 엑솔라 코리아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BIC 이렇게 스폰서로 참가를 하게 됐고, 또 이렇게 좋은 발표 자리를 개발자분들 앞에서 할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좀 길어서 좀 최대한 빨리 좀 약간 두서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저희 엑솔라를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혹은 이제 그냥 단순히 피지사라든지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저희 메인 비즈니스는 결제가 맞고요. 거기서 돈을 벌고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저희 회사가 정의하기에는 단순히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이런 개발사분들의 글로벌 퍼블리싱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와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에 좀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여기 계신 이제 인디 개발사분들도 있고 이제 좀 다양한 개발사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엑솔라가 어떤 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는 크게 이렇게 의미를 안 두셔도 될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만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보통 PC 쪽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은 스팀이라는 플랫폼을 많이 사용을 하셔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시게 되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통해서 많이 서비스 그게 거의 되게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 다들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그 엄청난 플랫폼에서 너무나 많은 게임들이 하루에도 뭐 수천 개씩 뭐 수백 개씩 나오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드러나기란 너무 어렵고 뭐 피쳐드라도 하나 받는 거 그것도 굉장히 되게 너무 어렵고 간절하게 이렇게 제가 개발사에 있을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플랫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어떤 화장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그 화장품을 대형 백화점에서도 팔 수도 있지만 그냥 동네 소규모 마켓에서도 팔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인스타나 이런 데서 판매할 수도 있는 것처럼 저는 유통 채널을 되게 넓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유통 채널 또 하나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의 핵심이 바로 개발사분들이 직접 본인의 웹사이트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웹페이지라는 거를 통해서 직접 서비스도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추가적인 수익도 창출을 하시고, 그래서 그 어떤 유통의 다각화를 추구하시는 게 사실은 지금에서 좀더 합리적인 그 생존 방식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이거는 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저희 오피스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 예, 저희는 LA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저는 서울에 있고요. 예, 러시아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 이제 그냥 파트너사 리스트인데 뭐 이것도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뭐 저희 이것도 아이고. 이것도 이제 저희 서비스인데요. 이따가 이제 뒤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페이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결제와 관련된 거고, 사이트 빌더는 이제 웹사이트, 스토어, 이제 다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파트너 네트워크, 그다음에 런처나 로그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아마 이제 페이스테이션 결제와 그다음에 웹사이트, 그다음에 상점, 그리고 파트너 네트워크 이렇게에 대해서만 뭐 그냥 어떤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사례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웹사이트라는 걸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웹사이트를 이미 보유하시고 계신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웹사이트 빌더라는 툴이 있고, 이 툴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윅스 같은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템플릿을 제공해서 뭐 한 만드시는데 뭐 이미지 소스 다 있고 이러시면은 한 시간 이내로 충분히 만드실, 자기의 웹사이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뭐 이제 도메인이 있으신 경우는 그냥 직접 도메인 갖고 계신 거 쓰시면 되고, 없으신 경우는 저희 엑솔라 도메인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뭐 엑솔라 도메인을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뭐 웹 호스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죄송합니다. 웹사이트를 저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만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다른 것보다도 이제 물론 스팀이나 이런 플랫폼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게임의 이제 어떤 그러니까 배포 판매 외에도 사실은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팀의 유저들은 결국에 스팀의 트래픽이지 개발사의 트래픽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되게 잘 알고 계신 서양의 다른 뭐 개발사분들께서는 무조건 항상 웹사이트를 본인들이 만드시고 거기로 최대한 많은 유저들을 모아서 그 유저들을 충성 유저로 만들고, 그러시면서 거기서 계속 어떤 그 토론이 오가고 그저 포럼에서 계속 얘기를 들어가시면서 게임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을 되게 많이 봐왔어요. 저희 파트너사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웹사이트를 먼저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웹사이트를 뭐 어떤 식으로든 만드셨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례별로 좀씩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배포 방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게임을 어떻게 배포할 거냐. 그래서 이제 플랫폼별로 말씀을 드리면, PC 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 일단 스팀이라는 장터가 있으니까 스팀 통해서 내실 텐데, 그리고 또 주로 유료 앱으로 많이 판매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엑솔라가 지원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스팀 키를 직접 개발사가 이제 셀링할 수 있는, 판매하실 수 있는 그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굉장히 간단한 연동만으로도 그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팀 같은 경우는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개발사 웹사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자체적으로 이제 키를 판매하시게 되면 뭐 일단 스팀 플랫폼 피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개발사 입장에서는 세이브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스팀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비단 유료 앱이 아니시더라도 프리 투 플레이 게임이다 이러셔도 사실 이제 DLC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그냥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뭐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이제 뭐 펍지고요. 이제 펍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본인들 웹사이트에서 이제 이렇게 직접 키를 판매하시는 게 나와 있고, 여기에 그냥 그 유저가 자기의 이메일 주소만 입력을 하면, 그리고 이제 구매 결제 창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 결제를 완료하고 나면은 유저가 입력한 그 이메일로 키가 이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지금 저희랑 이번에 이제 부스에 같이 이제 시연하시게 되는 슈퍼웨이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웹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도 저희
그 웹사이트 빌더 통해서 만들어 주셨고 여기에 이렇게 구매 버튼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계약을 한 곳이긴 한데 뉴질랜드에 계신 인디 개발사시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BIC 때 저희 부스에서 시연을 해드렸는데 예, 굉장히 예, 그때 이후로 인디로 시작하셨는데 굉장히 지금 잘 되신 케이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스팀키를 직접 판매하시고 이분들은 거의 알파 단계에서부터 예, 알파키 판매하시고 예, 계속 그런 식으로 얼리 액세스키 판매하시고 계십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또 웹사이트를 아까 보셨지만 이제 그렇게 개발사가 그냥 되게 쉽게 저희 툴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이제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게 좀 더 웹사이트를 좀 멋들어지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저희 내부 개발 일정이나 이런 거에 맞춰봐야겠지만 저희 내부 팀에서 직접 커스텀을 해드려서 사이트를 좀 더 예, 멋지게 예, 쿨하게 만들어드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네, 지금 여기 보는 얼스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 웹사이트 빌더로 만드신 거고요. 예, 이거는 조금 더 예, 약간 그래도 세련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모바일 쪽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실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웨스턴 마켓 같은 경우는 PC 게임이 조금 더 주류를 많이 이루고 있지만 아시안 쪽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맡고 있는 파트너사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모바일 게임 개발사시고요. 뭐 이제 특히 저희 중국 업체 이제 중국 파트너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거의 90% 이상이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사실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없으셔서 그런지 3자 결제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으신 반면에 한국에서는 아직 약간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은 약간 조심스러워 하시는 경향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아 그럼 뭐 빌드에다가 저희 결제를 붙이고 막 어떤 구글 정책에 위반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글 스토어는 그냥 구글 스토어대로 내시고 예 그다음에 그냥 별도로 이제 배포를 하시는 방식을 생각하시라는 걸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개발사분들 저희를 이용하시는 개발사분들이 저희를 사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결제가 중요한 거를 제일 정말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이따 뒤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이제 구글이 지원하는 결제 수단이 예,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 뭐 구글 기프트 카드 이 정도에 거의 국한돼 있다 보니까 남미라든지 동남아 쪽에 예, 거의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은 곳 같은 경우는 결제가 거의 일어나질 않고 예, 그런 데서 이제 어떤 이제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비유레이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많이 쓰시고 계시고요. 그냥 이것도 제가 좀 빨리 그냥 케이스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웹사이트에서 모바일 게임을 배포할 수 있는 방식은 APK 파일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 예, 있을 수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보여드리면 잘 아실 수 아시겠지만 이제 핑콘 같은 경우에도 예, 저희 결제를 붙이셔서 아, 좀 사이트가 느리네요. 네,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게임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게임이 나와야 되는데 화면이 안 뜨네요. 네. 예.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뭐 게임을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시면 예. 이제 이 게임들의 전부 다 이제 저희 결제가 붙어 있고 APK 여기서 이제 무료 플레이를 누르면 APK 파일이 모바일이든 웹사이트든 그러니까 PC든 예,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방식이 사실은 가장 제일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포트나이트 모바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해 보셨을 텐데 그거라든지 아니면 포트나이트도 이제 저희 이제 그 고객사시고요. 예. 아니면 이제 캐러 게임즈라고 하는 리버스 엠을 서비스 하시고 계신 개발사 같은 경우도 지금 웹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예. 근데 다만 여기는 이거를 눌렀을 때 APK 파일이 바로 다운로드가 되진 않고 모바일 런처가 다운이 먼저 돼요. 이제 포트나이트 케이스처럼. 그래서 모바일 런처를 설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업데이트 관리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해 주는 방식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 업체분들이 보통 동남아나 남미에서 많이 쓰시는 방식인데요.
최근에 이제 저랑 계약하신 아워팜이라고 하는 개발사에서 뮤 오리진 2 지금 러시아 지역에서 이제 저희 결제를 쓰시고 계신데, 예, 이제 여기 보시면 화면 잘 넘어가야 될 텐데, 네, 이제 뭐 러시아 말이니까 뭐 예, 뭐 잘 이해 안 되시겠지만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예, 로그인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예, 아이템들이 뜹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 본인의 이제 서버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 아이디를 입력하면 결제가 여기서 완료가 되고 게임 안으로 그 구매했던 아이템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뭐 모바일 게임을 예, 그 서비스하시는 개발사분들께서도 뭐 이런 방식에 대해서 유통 채널을 되게 늘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구글, 애플 마켓 다 합친 매출과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드로 예, 그 다음에 직접 배포하시는 거의 비율이 한 8.5대 1.5 혹은 9대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한 10% 정도 되는 건데 작다면 작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개발 공수가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예, 그 10%의 매출을 놓칠 이유가 전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배포 방식까지 다 정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고민이 그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게임을 그럼 유저들한테 어떻게 알리냐? 뭐 구글이나 뭐 아니면 스팀 같은 경우는 그 유저라도 많이 몰리니까 뭐 피처드라도 받을 기회라도 있고 어찌 어찌 할 수 있는데 내 웹사이트는 뭐 정말 말 그대로 듣보잡인데 예, 어떻게 알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게 엑솔라 파트너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이 저희 파트너 네트워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이제 전 세계 4천 명 정도 되는 인플루언서와 그다음에 한 50여 개 정도 되는 어필레이트, 그러니까 뭐 이제 소위 파워 블로거가 될 수도 있고 트래픽이 많은 웹사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파트너사의 게임을 홍보해 드리는 툴이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광고를 돌릴 때는 어쨌든 그 퍼포먼스와 관계없이 내가 먼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 그 결과에 관계없이 어쨌든 처음에 일단 비용적인 부담이 드는데 이 파트너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초기 비용이라는 게 전혀 들지 않고요. 그러니까 다만 직접 이제 제가 이 뒤에서 좀 보여드릴 것 같은 보여드릴 텐데 이게 예.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파트너 네트워크 이제 캠페인을 생성을 하시게 되고 여기서 개발사분들이 자신의 게임을 직접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에게 나는 너가 이렇게 매출을 올려주면 그러면 나는 그만큼의 레버니 셰어 얼마를 주겠어 30% 25% 40% 이렇게 해서 직접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가 이 캠페인을 집어가서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팔았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 번 매출에서 나누는 거니까 뭐 예, 비용적인 부담이 없으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도 못 팔았다 극단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전혀 개발사 입장에서는 예, 손해 보실 게 없는 거죠. 인플루언서는 방송을 했고 예, 뭐 매출이 발생을 안 했으니까 뭐 더 내셔야 될 비용도 없고 여기서 이제 엑솔라가 저희가 중간에서 정산 역할을 다 해드리고 뭐 저희가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커미션을 떼가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 단순하게 정말 개발사 분들께서 그 마케팅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공하는 툴이고요. 네, 뭐 이렇게 이제 그 캠페인이 저희 쪽 대시보드에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키메일러라고 하는 이제 그 스트리머 플랫폼이 있어요. 이제 이 키메일러와도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저희 쪽 파트너사로 계신 분들은 되게 쉽게 이쪽에 연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동을 하시면 키메일러 같은 경우는 65만 명 정도의 스트리머를 보유하고 계셔서 그래서 훨씬 더 활용하시기도 좋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뉴질랜드 개발사였던 제라 같은 경우도 예, 이걸 활용하셔서 처음에 이제 그 오히려 스팀 키가 부족하셔가지고 되게 좀 애를 먹으셨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결제와 관련돼서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사실 제가 많은 개발사분들을 여기 엑솔라에 합류하면서 이제 만나본 결과 사실 결제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보다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보통 글로벌 진출한다 그러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는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근데 그 로컬라이제이션이
언어, 뭐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작 결제에 대한 로컬라이제이션은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모르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나라라도 동남아라든지 그런 나라에 가보면 신용카드 같은 것들이 거의 쓰이지가 않고 정말 저희가 보도 듣도 못한 결제 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예, 신용카드만 붙인다고 했을 때 어떤 결제가 발생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을 정말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글로벌 결제에 대해서 꼭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제공한다라는 거는, 예, 그냥 여기 보여지는 거니까 넘어가고, 이거는 여기 지금 러시아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에 있는 결제 수단, 많이 쓰이고 있는, 예, 결제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냥 누가 봐도 딱 ATM 기기 같지만 그냥 자기가 예를 들어서 스팀이라는, 예, 플랫폼에 가서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키오스크, 예, ATM 기기 같은 데를 찾아가서 여기 가서 자기 스팀 아이디나 이런 걸 입력하고 결제를 여기서 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결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게 어쨌든 뭐 단 몇 프로라도 더 늘어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동남아나 러시아, 뭐 남미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게임 트래픽은 굉장히 많고 대다수 개발사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제가 발생, 그러니까 트래픽은 많은데 결제가 발생이 안 된다고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 결제 솔루션을 붙이신 분들의 이제 통계를 내보면 비포 앤 애프터로 봤을 때 그래도 적어도 비유 이제 어떤 규모, 전체적인 규모가 20에서 25% 정도 증가를 했고, 이제 그 말은 이제 뭐 100만 원 벌게 12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예, 라는 걸로 이제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돈이 사실은, 예, 왜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이런 결제 수단들, 네, 쭉 있고요. 이제 요건 여기서부터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제 이게 저희, 예, 페이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예, 결제 수단 리스트들이 쫙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 예, 국가 뭐 전 국가 다 나와 있고요. 뭐 이런 결제 수단들도 있습니다. 네, 이건 미국에서 나오는 거고. 예, 뭐 이런 기프트 카드라든지, 기프트 카드도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문화상품권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각 백화점이나 뭐 유명한 이런 스토어에서마다 다 기프트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결국 개발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이제 특히 커스터머 서비스, 예, 결제와 관련된 아무래도 이제 고객 응대가 제일 힘드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맡아서 해드리고 있고요. 예,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그 다음에 법적인 대응, 이제 뭐 유럽에서 이제 개인정보와 같은 GDPR을 포함해서 그런 모든 법적인 대응까지도 저희가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제 국가별로 세금 납부, VAT가 주로 될 텐데 그런 것들도 다 저희 엑솔라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발사분들께서는 그냥 정말 게임, 정말 훌륭한 게임을 만드시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 도움을 드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좀 느끼고 있고요. 좀 오늘 되게 말씀을 길게, 예, 시간보다 많이 초과해서 되게 죄송한데, 아무튼 그 이런 것들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필수는 아닐 수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여기 단 한 분이라도, 예, 그 매출 좀이라도 이제 매출 증대나 혹은 이제 어떤 유통 채널의 어떤 확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예, 저희 툴이 충분히 효율적이고, 예, 어떤 시간 들어가시는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전혀 손해 보실 게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이제 또 저희 B2B 전시장에서 이제 저희 엑솔라 부스도 있고, 이제 저희 지금 파트너사로 계신 슈퍼웨이브 스튜디오랑 그다음에 레비톨 게임즈 두 군데 게임도 같이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오셔서 직접 보셔도 되고,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예, 부스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여기 적혀 있는 제 이메일로 언제든지 편히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오늘 못 드렸던 말씀들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